검은색.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뭐, 내가 그거 했던 거 아니야? 아 헐 나 저 그거 보고 산 거 같은데? 이거를 봤다고요? 어. 빠빠빠빠 눈쟁 전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다들 급하니까 네. 그래? 저도 지금 바빠 일 봐야 할 게 연예인이야 연예인. 뭐야 아 다 바쁘시잖아. 나는 뭐 딱히 준비할 게 눈쟁이가 사오락 하는 것만 사가면 되거든. 아 너가 사주는 거야? 아니 누나 건 누나가 사야지. 난 내가 사야 될 게 있어. 그치 필요하신 것도 아, 있기 때문에 햄 세팅해야 돼. 응 개 비싸. 제가 사실 뭐 스트리밍을 막 매일 할 뭐 그런 것까진 아니고요. 네. 정말 제가 스케줄이 없을 때 이제 팬분들이나 저 봐주시는 분들이랑 소통하고 뭐 가끔씩 게임이나 하고 뭐 이럴 정도의 그냥 용도긴 하거든요. 근데 배그를 굉장히 열심히야. 근데 컴퓨터를 그러면 지금 뭘 쓰고 계신 거죠? 예, 블루 컴퓨터랑 뜨뜨님 컴퓨터. 뭐, 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그 뭐지? 나 뭐라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메인 컴퓨터가 뭔데 일단? 아, 뜨뜨님 거. 미안해 블루야. 아, 내가 대충 설명해주면은 뜨뜨뜨뜨라고 써 있어요. 사양은 안 적혀 있어 거기. 그게 뭐야? 그 전혀 몰라요. 언제 받으신 거죠? 제가 검색을 해봐야겠는데. 네, 여기 있음 이거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와 너가 내 스펙 어떻게 갖고 있어? 나도 저 컴퓨터 똑같이 맞다, 갖고 너도 있잖아. 받았지. 멍청아. 아 나 깜짝 놀랐어. 어 생각보다 최근에 맞추셨나 보네요. 저거 세 달 전. 네. 방송 그 컴퓨터 하나로 하는 건 전혀 문제 없겠네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원컴이지. 그렇지? 2컴은 진짜 프레임에 미친 놈들만 그쵸. 쓰는 거지. 이제 정말. 근데 2컴이 뭐야? 컴퓨터 두 대를 연결해서 쓰는. 그쵸. 그러니까 컴퓨터 두 개를 어떻게 연결해서 써? 그 컴퓨터 한 대는 오로지 게임하는 데 사용을 하고 연결을 해서 두 컴퓨터를. 아, 그러면 궁금한 게요. 네. 게임을 한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뭐 댓글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아니지. 모니터를 하나 더 연결하면 돼. 그쵸. 너가 나 후원 보내줬다며. 나 근데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몰라서 아직도 괜찮아. 확인 못한 거 알아? 괜찮아. 다 눈쟁이가 알려줄 거야. 네. 그 전부 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해드려야 되는 게 방송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제 다 알려드리면 되는 건가요? 내가 어느 정도 스텝 바이 스텝 해놨어. 오늘은 방송을 원활하게 할 좀 장비들. 네. 어떤 걸 구매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면 되겠네요. 저는 일단 마이크가 있긴 있는데. 아 마이크가 있으세요? 두 개 다 녹음용 마이크인데 이거 상관없는 네. 건가요? 네.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집에서 녹음도 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네. 사용하시는 거 그대로 쓰셔도 네. 되는데 어느 제품인지가 중요해서.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6i 그거예요. 네네네. 믹싱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그런 이펙트가 어느 정도 적용된 상태에서 방송을 하시면은 조금 더 이쁘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게 안 된다. 그쵸. 방송용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녹음하실 때는 쓰실 수 있는데 그래서 사야 되겠네요. 그쵸. 이제 이펙트 같은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이펙트 제가 혹시 만약에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네. 뭔가 리버브도 되는 그런 그렇죠. 이런 리버브라든지 아니면 오토튠이라든지 리버브는 일단 음악 하시려면 무조건 쓰셔야 될 거고 이런 플러그인들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믹싱할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적용을 시켜놓고 하셔야 될 테니까 왜냐면 실시간 방송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거 하기 어려워요? 해주시는 건가요? 저 간단하게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완전 전문 수준으로 가는 거는 그 주변에 이제 아시는 그런 엔지니어. 그쵸 엔지니어분들이 있으시니까 다 사용하실 줄 아실 거거든요. 만일에 장비를 바꾸신다고 하시면은 제일 저렴한 게 27만원짜리 요 제품. 근데 여기는 근데 모니터 그게 다이어리 하나랑 그 혹시 헤드폰을 연결할 게 여러 개 필요하신가요? 네네 만약에 진짜 게스트가 와가지고 같이 노래를 부른다던가 그럼 8x6 최소 이걸로 가셔야겠네요. 마이크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이거 스피릿 마이크 하나 있고요. 아. 잠깐만 또 하나는 지금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아 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냥 캠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간편하게 쓰실 거면 캠이 낫습니다. 네 화질 그래도 너무 많이 안 떨어지는 그럼 로지텍 브리오 제일 무난할 겁니다. 조명은 필요하실까요? 조명 필요 없어요. 아 오케이 조명 필요 없고 뭐 너무 제가 있을 필요가 없겠네 이 정도면? 하지만 집에 있어요.
조명이. 아, 튜토리얼 알려줘야 되지. 아, 그치. 마이크 스탠드가 없어요. 아, 마이크 스탠드가 없으시구나. 마이크 스탠드가 있는데. 네. 뭔가 방송을 하면서 뭐 하기가 되게 불편. 그냥 진짜 딱 그 녹음실 마이크 스탠드 느낌이어서. 아, 그 세워서 하는 건 불편하죠. 네, 이제 또 방송을 하시면은 또 책상에다가 딱 연결을 해놓고 사용을 하시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또 아스톤 스피릿이 또 무게가 조금 나가기 때문에 웬만한 스탠드로는 처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짱짱하게 받쳐줄 수 있는 게 요거 PSA1이랑 블루 컴파스 요거 두 개. 아니면 좀 가벼운 마이크를 새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스피릿이면은. 저 이거 말고도 지금 마이크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아 사실. 그런가요? 보시면은 네, 보여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드는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시면 되는데 가격은 뭐 거기서 거기고 저는 이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요? 저도 쓰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로데의 PSA1.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풀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서 책상을 사이에 물리는 겁니다. 네. 저 그냥 진짜 그냥 책상인데? 어떤 책상? 지금 사진 찍었는데 책상 철제 그 밖에 튀어나온 게 조금 거슬리네요? 약간 애매하네요. 약간 그 공간이 살짝 좀 차라리 책상을 사. 그렇죠. 차라리 책상을 사는 게 낫습니다. 정 그 책상까지. 아, 그렇죠. 누나, 내가 얘기했지. 장비의 끝에 책상은 꼭 있어야 된다. 이거. 저거 안 돼. 포기해. 블루가 보내준 모션 데스크. 블루야, 내 생일 선물 하나 사주실? 생일 선물 싼 거 가지고 오라고 안 했어? 저 정도면 블루한테는 싼 거지 않을까? 아, 저 정도? 블루한테는 저 정도면은 혹시 가로 길이 몇 자리 필요한데? 1200, 1400, 1600 선택해. 야, 치수 알려주면 사주는 거야? 아, 하나 사줄게. 와! 어렵지 않지. 아, 선생님 생일 때 명품 기대하세요. 오. 5년 안에 모른 척하면 반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더 사실 게 있으신가요? 그럼 없는데? 됐네. 스트림덱? 스트림덱 있으면 좋긴 스트림. 하거든요. 제가 조작하기 그냥 더 편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필요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는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네. 스트림덱 필수였네. 네. 오케이. 그 같은 의자 어떻게? 의자? 이상한 역행 의자. 나는 되게 편해 보여서 주문했는데. 편하신가요? 편해 보이시는 건가요? 편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아직 안 한 자 보신 건가요? 아, 아니요. 계속 지금도 안고 있는데. 편하신가요? 저는 편한데. 아, 편한 제가 되게 불편해 보인대요. 편하면은 이제 허리 안 좋습니다. 맞아. 의자는 편한 걸 쓰시면 안 됩니다. 검은 의자 그거야? 검은 아 색. 이거! 아 이거! 이거 내가 그거 했던 거 아니야? 예전에 이거 아 네! 그거예요! 아 헐! 나 저 그거 보고 산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보고 샀다고요? 이거를 봤다고요? 잘못 사셨... 아 좋습니다! 좋으시죠? 사용하시는데 저는 괜찮은데 그쵸? 좋으시면 됐습니다. 아 인간 다 끝났나 그러면은 끝이지 않을까? 오케이 이제 내 거 해줘. A few moments later 끝났나? 블루님이 끝나셨고요. 혹시 뭔가 더 생각나는 게 있으신지? 저 있어요. 모니터가 좀 모니터는 너무 좋은데 눈이 아파요. 아 그래서 좀 자주 어지러워요. 아 눈이 아프다 어지럽다. 아 공통적인 증상 딱 대충 뭔지 감이 왔거든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쪽 문제가 아마 맞을 거라서 제가 이제 방송용 장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다 가지고 네. 세팅이라든지 어떻게 하시는지 네. 도와주세요. 그럼 끝입니다. 와. 아무튼 일단 가서 제가 이쁘게 세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구매하시고 연락을 하시는 걸로. 감사합니다. 문제님. 알겠습니다. 스팅 날 또 봬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네.